오늘은 싱글벙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시원하게 허락하는 여자들의 근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호구퐁퐁이 형들은 이 영상 보고 유난히 쉽게 허락하는 여자를 의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가시길 바라죠. 직장인들만 사용하는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나는 우리 회사 남자 10명이랑 데이트하는 회사 내 욕정 처리기였다라는 글이 있습니다. 10명 중 7명이랑 잤고 그 7명 중 2명은 유부남이었고 10명 중 4명에겐 사귀자 고백받았지만 사귄 사람은 없지롱 이라는 놀라운 글이 올라오게 되죠. 이 여자가 이런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퐁퐁이 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자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4명에게 사귀자 고백을 받았지만 사귀지 않았다 라는 저 부분에서 본인은 수많은 남성들에게 고백받을 만큼 예쁘고 매력적이지만 눈이 높은 여자이다 라는 걸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. 22, 23, 24 때 그렇게 벌리고 다녔는데 10년 전이라 이젠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34살이 되었지만 과거의 자신은 이렇게 예뻤다 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하는 허영심을 보여주는 겁니다. 수많은 남성들은 너 공공재야 라는 말을 하며 이 여자에게 극딜을 넣기도 하고 남자들끼리는 이미 다 공유하고 쟤한테 좀만 작업 걸면 잘 수 있다고 소문나 있을 거다 라는 극딜을 넣지만 이 여자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남자들 자고 나면 둘 중 하나꼴로 여자친구 되어달라고 그러더라 라는 식으로 자신을 만난 남자들은 자신의 포로가 된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죠. 저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남성들은 근무지가 노래방로 많이냐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만약 저 여자가 만난 남성 중 한 명이 퐁퐁이 형이었으면 어땠을까요? 나랑 자주는 착한 여자가 있다고 여자는 원래 잘 안 주는데 이렇게 쉽게 준 거 보면 날 정말 사랑하겠지? 이 여자에게 모든 걸 바치도록 하겠어 이 여자가 내 인생의 반려자이다 라고 개지랄을 하며 저 여자에게 달려들지 않겠습니까? 이 여자는 자신이 남자를 먹고했다고 정신승리하지만 아무나 따고 다니는 마스터키와 아무에게나 열리는 자물쇠가 어떻게 동등한 입장일 수가 있을까요? 그리고 더더욱 재밌는 건 이런 회사 복지 차원에서 벌리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페미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성인권운동가들의 COPUP 이야기 게시판을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같은 동네 COPUP가 있는데 너무 불안하다라는 여자가 있고 나는 같은 회사 내 COPUP가 있고 얼굴 마주칠 때마다 깜놀한다. 옆 부서에는 정기결 재권으로 벌렸던 전남친 있고 옆옆 부서에는 1년 전 COPUP도 있다. 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여성인권운동가도 있습니다. 영상 여기서 끝내면 재미없겠죠? 유튜브 빨간 딱지 먹을 만한 썰들이 이 게시판에는 넘쳐나지만 한 가지 수위 조절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 여자들은 분명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분기탱천하는 여자들이 모인 사이트이지만 오랜만에 만나서 했는데 어제 남자가 가슴 3개 움켜쥐어서 아침에 양쪽 가슴 피멍 들었다 라는 미친 소리를 덤덤하게 할 정도로 이 여자들은 알파남에게는 가슴 피멍 들게 벌리는 여자들이라는 사실 페미들이고 뭐고 그냥 알파남들에겐 가슴 피멍 들어도 꼭 참는 게 여자랍니다. 그리고 COPUP의 아기를 임신했는데도 페미라는 여자가 자기 돈으로 현금 결제를 한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가시죠.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건 딱 30초 정도 시간만 있으면 COPUP을 구할 수 있는 게 이 나라입니다. 저의 말을 못 믿겠으면 오픈카톡에 25살 여대생 서울 오늘 술 사줄 남자라고 제목 적어서 올려보세요. 30초가 지나면 남성들의 연락만 100통이 와 있을 겁니다. 21세기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혼전순결을 여성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남자친구 남편에게 떳떳하고 싶다면 회사 사람들 10명에게 벌리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?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윤리의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근무지가 노래방 룸 아니냐?